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11시 쪽에 유찬 선수 웅진 점프로 저그 김명훈 선수의 진영 11시 노란색 쪽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진영입니다. 5시 쪽에 유찬 선수 화승 점프로 저그 박준호 선수의 진영 거의 1대0으로 앞서면서 두원 위치 대각선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3차 리그는 오피셜이 뜨면 이제 선수 섭외나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목소리 들린다고요? 지금 해설하고 있는 사람은 이 방의 방장이죠. BJ 사랑이라는 여자 해설자입니다. 얼굴은 엄청 못생겼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훈 선수 어서와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상남자지, 상남자. 일단 대각선 위치가 나왔는데 두 선수 모두 조금 쨘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쨀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12드론까지 두 선수 모두 쬐는 플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12드론 앞마당을 선택한 양 선수 현거 어서오고 추천이 BJ한테 좋은 부분은 BJ의 랭킹이 올라갑니다. 네, 제 이름이 사랑이고요. 랭킹 올라가면요 스폰도 더 잘 잡히고 좀 규모 큰 리그를 열기에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일단 두 선수 굉장히 지금 초반에 잘 째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중 좀 뮤탈리스크 싸움 그리고 뭐 이렇게 저글링 돌려서 살짝 본진 치고 들어가는 링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경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게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2드론을 두 선수 모두 유지를 시켜주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있는 모습. 아니요, 점프로 출신 아니고요. 아니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쓰잘데기 없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김명훈 선수 선레어입니다. 박준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내로 선택을 하면서 야무지게 지금 한번 한 타이밍 뮤탈리스크 싸움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저기 매니저들 일을 안 하니? 저 채팅창에 정신병자 같은 애들은 아무도 왜 강퇴를 안 해? 아이고 채팅창을 오늘도 개념 없는 애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자 우리는 그린벨트로 깨끗한 채팅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명훈 선수 저글링 생산해 주면서 조금은 이제 본진 쪽에 박준호 선수가 좀 먼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좀 대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박준호 선수 일단 저글링 꽤나 다수 지금 행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김명훈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글링 찍어주고 일단 한 타이밍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초반 뭐 저글링 싸움이라든지 거기서 좀 기득권 잡고 나면 바로 뮤탈리스크 떴을 때 좀 공중까지도 좀 이득을 볼지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명훈 선수 저글링 다수 생산하면서 치고 내려가고 있고 일단 인구수는 두 선수 지금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박준호 선수 본진 쪽 드론 앞마당 쪽 드론 3개 본진 쪽 드론 8개 김명훈 선수는 아이 안 잡혀 잡히질 않아요. 2개 빼면 9개
정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본진 미네랄 채취하는 드론은 김명훈 선수가 한개 많지만 앞마당 쪽 일단 드론 숫자 보니 일단 두 선수 드론 숫자 똑같이 맞춰주고 있네요. 아 사학산 박사님 아 사학 사학한 박사님 별풍선 한 개로 1703번째 핑가에 감사합니다. 발음 왜 이래? 보통 아무래도 저저전이면 이제 저글링 싸움이나 뮤텔리스크 싸움을 좀 많이 쓰는 거죠. 초반 빌드 두 선수 모두 11드론 앞마당이었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쪽은 박준호 선수 바로 완성되는 타이밍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김명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 바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뭐 스포닝, 아니 뭐, 성큰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설하면서 방어타워를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저글링 싸움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김명호 선수인데, 이거 중간에 지금 해처리가 끼어있기 때문에, 저글링, 숫자 같은 상황에서 해처리가 몸빵을 해주고 나면, 김명호 선수가 어쨌든 저글링 싸움은 굉장히 가져가기가 지금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우정님 별풍선 한 개로 1704번째 평가 감사드리고요. 일단 박준호 선수, 뮤탈리스크 생산하면서, 김명호 선수 이거보다 하나 끊어주는데, 야, 이 저글링, 야, 이 깨알 저글링, 이게 어디 있었죠? 야, 앞마당 드론 이거 한 기에 투입까지 잡아주고 이러면서 김명호 선수는 다시 다수의 저글링을 남긴 이득을 가지고 영러쉬를 내려가는 상황. 박준호 선수 저글링 싸움에서 좀 순위를 봤기 때문에 앞마당 쪽 일단 크리콜로니 깔아주면서 성큰 콜로니까지 준비를 해주고 일단 뮤탈리스크와 스컬지로 대비를 합니다. 김명호 선수는 스컬지보다는 조금 더 뮤탈리스크 중심의 병력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오버로드가 좀 막혀있는 조금 박준호 선수 쪽이고요. 야 김명 선수 저글링 한시 쪽으로 살짝 돌려보는데 일단 스컬지와 뮤탈리스크가 공중에서 저글링 확인했어요. 아 뽀콩님 스티커 한 개로 199번째 서포터 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앞마당 쪽 어느샌가 그쵸 성큰도 완성이 됐고 일단 디펜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수 42대 42카운트 박준호 선수 오버로드 생산 타이밍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선수 저글링 한개 던져주면서 박준호 선수의 병력 꼼꼼하게 확인해주고 있고 박준호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 저글링 던져주면서 뭐 뮤탈리스크와 그쵸 스커지 숫자 꼼꼼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 일단 경기는 고요하게 진행이 됩니다. 두 선수 모두 일단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숫자를 지금 생산해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박준호 선수가 인구수 2 정도 지금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명 선수도 어쨌든 앞마당 지금 가스 채취하는 드론 뭐 다시 3기까지 좀 채워 넣은 모습이고 야 이거 본진 쪽 미네랄 드론 7기거든요. 박준호 선수 미네랄 채취한 드론 역시나 7기 일단 가스까지 두 선수 모두 일단 맞춰주고 있는 상황. 김명 선수 스컬지 많습니다. 박준호 선수도 지금 뮤탈리스크로 한번 달려들면서 스컬지는 컨트롤을 좀 해보겠다. 야 이거 엄청난 좀 공중 교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거 스컬지가 딱 달려들어서 뮤탈리스크 한개한 개씩 딱 받아주면서 일단 뮤탈리스크 한 개를 먼저 커트해주는 박준호 선수입니다. 야 이거 진짜 스컬지 컨트롤, 뮤탈 컨트롤 엄청 지금 열과성을 다해서 해줘야 될것 같은데 먼저 달려드는 김명호 선수. 야, 김명호 선수 스컬지 많거든요. 박준호 선수 뮤탈리스크 컨트롤해주면서 스컬지 잡아주고 뒤쪽에서 지금 자신의 스컬지로 김명훈 선수를, 야, 이거 무슨, 야, 김명훈 선수 공중전 스컬지 진짜 한순간에 순삭을 당하면서 박준호 선수에게 결국 지지를 선언. 박준호 선수 스코어 2대 0 만들어 내서 4강 진출 확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디님.